안 맞아요. 그렇죠. 네, 잘 안 맞아요. 뭐 어떤 점이 안 맞는 거예요? 이런 이제 셰프님들이 하는 데 가면은 약간 이렇게 코팅하는 느낌은 아니야. 네, 뭔가 종이로 좀 고가적인 종이로 한단 말이야. 망태. 예. 네. 근데 코팅을 했잖아. 문방구야? 근데 지금 메뉴 사진이나 이런 거는 좀 되게 잘 넣는 것 같긴 해요. 한눈에 봐도 사람들이 딱 어? 이 메뉴가 이거네? 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. 빈대떡이 9,000원부터 얼마까지 있는지도 좀 봐야 돼요. 83,000원까지. 가격이 되게 뭔가 저가부터 고가까지가 있긴 한데 갭이 되게 큰 것 같긴 해요. 그럼 저희 혹시 여기 잘 나가는 뭐 베스트 메뉴 같은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? 저희 일단 김치전이랑 일단 김치전 네. 요거 한번 바로 드릴게요. 네,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지금까지의 점수 몇 점? 지금까지의 점수는 100점이요. 왜냐면 저는 500점부터 시작하거든요. 그리고 아직 음식을 먹어보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100점 주고 아직 400점 남았다. 오픈 주방이 좋은 게 약간 이런 거예요. 뭔가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는 거. 다른 분들, 손님들도 쉽잖아요. 이런 쇼맨십을 볼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는 곳인 거지. 네, 봐봐요. 그냥 아니 부친 게 뒤집는 거 있잖아요. 그걸 하면 편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쇼맨십. 아, 이런 쇼맨십을 볼 수 있다는 거. 이런 다치 오픈 이제 오픈 자리들은 이렇게 돼요. 일단은 지금 저렇게 야채 딱 올려주잖아요. 비주얼적인 면은 확실히 잘 해보신 것 같아요. 네, 찍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.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접시에다 주지 이렇게 노크룩 같은 데다 잘 안 주잖아요. 약간 접시에서 고가인 빈대떡 느낌을 주겠다.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럼 그래도 나왔으니까 먹어봐야지. 진짜 김치전이에요. 김치전인데 이제 전부 다 감자로만 만든 거고 밀가루가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. 근데 되게 바삭해요. 되게 바삭해. 이 얘기는 뭐냐? 잘 구웠다는 얘기예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그냥 접시에 나왔으면 그냥 9,000원이네 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노크도 있잖아요. 이런 데다가 딥혀서 나오니까 9,000원이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장사는 되게 공감도 잘 돼야 되고 사람이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싸다고 느껴져 버리거든요.